19번의 이상관 집중 이동 연습인데요. 사실 이 부분은 윗도 방식을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아랫도 방식을 쓰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운 거죠. 자, 그래서 아랫도를 쓰시는 분들이 지금 이 관을 옮길 때 아까 앞부분에서 사실 설명을 다 드렸던 부분인데요. 이거를 3관으로 이동하게 될 경우에 뚜껑을 여는 방식으로 가면 3관 이동이 되게 불편해요. 그래서 돌을 끌어당기는 거죠. 하면 레가 또 이렇게 가야 되니까. 자, 끌어당겨 볼게요. 자, 레에서 나갈 때는 이렇게 잡았던 거를 레 하고 잡았던 거를 레 하고 그대로 밀어요. 라, 레, 레, 라 동시에 미는 거죠. 동시에 미는 힘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넘어가져요. 그래서 레 잡았다가 검지와 엄지를 동시에 앞으로 이렇게 밀고 움직일 거예요. 자, 볼게요. 솔, 도 할 때 당겼죠? 엄지를 당겼어요. 그 다음에 레, 미, 레 하고 엄지와 검지를 동시에 수평으로 라 이렇게 미시면 돼요. 이렇게 미시면 도움이 좀 됩니다. 그 다음에 뒤에 쭉 보면 미래도 8, 9마디에서 미이레도까지는 그냥 부셨어요. 그리고 레, 아, 미래도 레미도까지 그냥 부셨는데 여기서도 또 라가 나오죠. 그럼 어떻게 해요? 그대로 라 동시에 밀기. 라, 솔, 도 할 때 땡겼어요. 앞으로 레 방향으로 땡겼어요. 그리고 레, 미, 레, 파, 미, 레, 미, 레, 도, 솔도 마찬가지겠죠. 솔도 도를 밀면서 동시에 두 손가락에 같이 수평되는 힘을 가지고 솔, 라, 도, 라, 도, 뚜껑만 여는 게 아니라 라, 도 땡겼어요. 도, 레, 도 이렇게 되도록요. 그래서 윗도 방식은 아랫도 방식은 이렇게 3옥타브에서 C도가 많이 나올 때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자, 천천히 한번 불어보겠습니다. 자, 윗도 방식으로 불게 되면 사실 그렇게 문제될 게 없죠. 한번 불어볼게요.